일반적으로 복지끈을 네.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넓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그건 안 이뻐요. 네.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와. 자, 그 다음 또 어깨 운동의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사레레. 그렇지. 보통은 사레레 할 때 옆으로 그냥 들거든요. 네. 이거를 어깨가 이렇게 보면 살짝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 앞으로 된 거 그대로 들어. 오케이. 오. 그렇지. 오,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네. 다행이다. 좋았어요. 근데 쪽쪽 소리 나잖아. 어? 잠시만요. 어, 맞아요. 네. 내릴 때 이제 다 훅 내리지 말고 겨드랑이 아래에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서 내릴 때 겨드랑이 아래에 뭐 들어있으니까 살짝 공간 남기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눌러준다고 생각해요. 뭔가 있어서 물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툭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체 살짝 숙여요. 그리고 견갑을 펼치세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 안 걸리죠? 네. 네. 아까는 툭툭 계속 걸렸는데. 그렇지. 다시 걸린다. 견갑을 펼치면 안 걸릴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언제까지? 지칠 때까지. 마지막. 어, 잘했어요. 사레레는 무게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쵸. 지금처럼 정확하게 타격이 되고 네. 막 돌타는 느낌이 나죠? 네. 그러면 사실 너무 무겁지 않아도 돼요. 벗어나야지. 아우, 좋다. 내릴 때 오히려 저는 속도를 이렇게 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 내릴 때 긁어서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벽을 팔목을 아예 안 움직이시네요. 움직일 때도 있는데 네. 안 움직이는 게 힘의 낭비를 막겠죠. 아... 전완근이나 요골근이 힘이 개입이 안 돼요. 신기하네. 네, 승모근도 개입이 많이 안 되게. 어, 여기. 어우. 아무 힘들다. 그렇지. 고! 하나, 둘, 견갑이 튀어나온다. 앞으로 견갑을 쭉 밀어내세요. 그렇지, 그렇지. 좋다. 세 개만.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홍석 군이 저를 카운팅해주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오케이. 아, 더 하셔야죠. 아. 20개 쳐야죠. 여덟, 아홉, 두 개 더. 둘, 넷. 오. 아, 누가 누굴 트레이닝하는지 모르겠어. 어? 저 홍석 군 네. 오늘 그래도 살짝 트레이닝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 어디 가서 저 홍석 군 트레이너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멋있는 몸을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네. 내가 키웠다고. 그럼 저도 이제 뭐 K-POP 트레이너로 네, 갑시다. 네. 이제 앞으로 왔다가 뒤로 온다는 느낌 말고 네. 앞에서 가둬놓고 옆에서로만 움직여요. 그렇지. 걸려야지. 그렇죠. 오우, 너무 잘한다. 이해도가 빠르다. 그렇지. 마지막 세 개만.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요. 이번에 가슴을 펴고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잡고 네. 가슴 딱 펴고 둘, 가슴 펴서 그렇지. 네, 사이드로 쭉.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끔 네. 개수를 채우고 싶은데 네. 힘이 안 날 때 가끔씩 치팅해도 네. 강제 반복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나 사이드 레터럴 레이 자체가 어차피 가동 범위가 되게 중요한 운동이지만 네. 금방 지치기도 하고 네. 의외로 온몸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마지막에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는 거지. 힘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아,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사레레를 할 때 6, 20회, 네. 4, 20회를 한 번으로 쳐요. 아, 총 40회. 그게 드롭 세트죠. 근데 이게 부담이 이제 점점 덜 드는 것 같으면 무게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그 무게 그 반복 횟수였는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힘들다. 네. 그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네. 그게 0.5든 1kg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죠. 아니면 반복 횟수를 늘리든가. 네. 지금까지는 힘든 힘이 느껴지나요? 괜찮아요. 그래요? 할만해요. 어, 그러면 조금씩 올려보세요. 조금씩. 네, 매 트레이닝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힘들게 만 그게 점진적 과거라고. 네네. 조금씩 자꾸 시도해봐요. 네. 네. 그럼 저도 말 나온 김에 16으로 할게요. 오. 자세가 좀 무거울 때랑 좀 달라요. 가벼울 때랑은. 네네.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확실히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 했고 개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드롭 세트를 반드시 해주는 거예요. 아. 자세를 다시 바꿔서 가슴 들고 하나,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여기서 강제 반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에 가슴을 들고 하는 이유는? 아, 이제 각도를 또 잘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숙여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 측면 삼각근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가슴을 펴가지고 조금 더 측면에 더 측후면도 쓰일 수 있는. 네. 너무 한쪽으로만 하면 쓰는 섬유만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섬유도 써준다는 느낌. 하나, 둘, 셋, 발목. 네. 여섯, 일곱, 와우, 여덟, 아홉. 이것도 20개 가나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 쉬고. 넷, 다섯, 여섯. 이제 못할 것 같을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5개 성공하면 M카 1이다 막 이런 생각.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못할 때까지. M카 1위. M카 1위. 2위. 갑자기 힘들지가 않아요. 정말 5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네. 어깨, 몸도 이제 잘생기게 표현하려면 네. 살짝 팔을 살짝 들어봐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살짝 팔 들고 오, 자동으로 여기 힘 들어갔어. 오, 그죠? 그 어깨 너무 아프네. 네. 가만히 팔을 내린 상태에서는 누구든 어깨가 처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슴을 들고 살짝 팔만 살짝 들어주면 그리고 네. 내외전. 아, 너무 내외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중립. 평범하게 서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아까 거울은 잘 안 보이지만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슴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짝 외회전 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지. 지금 어때요? 여기 더 이제 본인도 여기 힘들어가 있는 거 느껴지죠? 네. 흥면 흥각근에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렇지. 아플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네. 그렇지. 아! 그 복근을 네. 이렇게 안 하고 뭔지 알아요. 네. 일반적으로 복직근을 네.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넓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럼 그건 안 이뻐요. 네. 뭐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와, 담화가 크시네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조여서 갈비뼈를 조여준다. 이거 뭐예요? 이게 왜 복사근이? 와, 대박이다. 알겠죠? 이 복사근이 되게 중요해요. 홍석군도 복근하면 또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직근에만 힘 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여기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요. 내쉬어볼게요. 후 내쉬고 복직근을 위로 끌어당기듯이 힘을 주면서 여기서 사이드에서 집어넣어야 돼. 배를, 아랫배를. 후 여기서 그리고 조인다고 생각해요. 갈비뼈를. 얼굴.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건 정말 연습이 필요하고 호흡법을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10분, 20분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가슴을 딱 들어준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가슴을 들면서 여기서 끌어당겨서 꽉 이쪽을 조여주는 거예요. 네. 네. 외복사근 힘주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네. 오늘 너무 짧게 했지만 네. 펜타곤의 홍석군과 네. 함께 운동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홍석군 어땠나요? 저도 제가 팬인데 제가 저의 연예인을 만나서 네. 저의 연예인한테 네. 지도를 받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확실히 오늘 확실히 견고하게 알았고 그리고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뭘 더 보완해야 될지를 알았으니까 최대한 리마인딩 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해보고, 또 그 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음에도 네. 또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꺼이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네. 저를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아 괜찮아요.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4시 새벽 4시 어쨌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홍석 군이 앞으로 3대 운동 증량도 성공하고 네. 몸도 원하는 바대로 쭉쭉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멋있게 예쁘게 만들 수 있게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츠비 김승현이었고요. 펜타곤의 홍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앙. 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